오승환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오승환은 11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서 5대 6으로 뒤진 7회 말 등판을 해서 1이닝을 삼진 2개를 곁들이면서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오승환은 메이저리그에서의 첫 승을 따내고 또 동갑내기이자 파트너인 포수 야디에르 몰리너로부터 축하 맥스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인 투수가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된 것은 지난 2014년 9월 1일 샌디에이고 파들리스전에서 류현진이 선발승을 거둔 후에 588일 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승환은 박찬호가 2010년 10월 2일 플로리다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9원승을 기록한 후 2018일 만에 메이저리그에서 9원승을 따낸 한국인 투수라는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오승환은 첫 상대 타자 엘토르 올리베라를 시속 146km 직구로 헛스윙 삼진 처리를 했습니다. 또 후속 타자 타일러 플라워스는 볼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37km짜리 슬라이더를 던져서 헛스윙을 2도에 냈습니다. 이후에 오승환은 켈리 존슨을 시속 132km 슬라이더로 2루 땅볼 처리하면서 이닝을 끝냈는데요. 오승환은 8회 초 2사 주저 없는 상황에서 대타 맷 할리데이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승환 선수가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비결 참 말도 많은데요. 패스트볼의 선전과 함께 예상 범위를 벗어난 슬라이더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애틀랜타전에서 세인트루이스 현지 중계진은 스티브 칼튼 이밀 이 올스타전에서 슬라이더를 완성시켜온 사례를 소개하면서 오승환의 슬라이더를 아주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마무리 선수였던 오승환이 이렇게 메이저리그 연착륙에 성공하는 모습을 점차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오승환 선수가 너무 늦게 메이저리그에 왔다라는 아쉬움도 조금 남기는 합니다.